이게 진실이 뭐냐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는 학생보다 자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. 그러면 자도 푹 잠을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안다 모른다. 예, 걔네들이 제가 생활지도부를 하면서 애들을 사안조사 이렇게 해보면 선생님 있는 데서 시발이라고 한 거지 선생님에게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. 그왜 그랬니? 그때 아, 저 친구가 그런 줄 알았어요. 이렇게 말합니다. 좀 어이없죠. 예. 애들이 너무 푹 잠이 들어서 친구가 깨우는 줄 알고 에이 이렇게 욕도 아닌 거예요. 그냥 화딱지가 나서 왜 깨워라고 짜증을 낸 거다.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이제 대법원 교권과 관련해서 이게 교권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명예훼손 모욕죄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어요.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법원에서 그거는 모욕죄라고 할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로서는 다소는 맥 빠질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주소. 푹 잠들은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. 여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현실이라면 여기서부터 우리 서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듭니다.